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처음 발병했을 때 삼겹살이 금겹살 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.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.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아도 막연한 불안감에 선뜻 손이 안 가는 겁니다. 박찬범 기자입니다. 전국 도매시장의 돼지고기 평균 경매 가격은 그제 기준 킬로그램당 2,969원을 기록했습니다. 3,000원 아래로 떨어진 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지난달보다 38%나 급락했습니다. 돼지열병 발생 초기 공급이 일시 중단되면서 경매가가 한때 6,0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치솟았는데 지금은 발병 전보다도 가격이 하락한 겁니다. 가장 큰 이유는 소비가 줄어섭니다.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구매를 꺼리는 겁니다. 한 대형마트의 이번 달 돼지고기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% 줄었습니다. 대신 소고기와 닭고기 매출은 늘었습니다. 우리 저기 손주들이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걸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못 먹이고 소고기를 먹이려고 지금 왔어요. 상황이 이런데도 돼지 무게가 더 늘면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농장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돼지를 도축장에 넘기고 있습니다. 돼지는 지금 하루에 보통 막한 1kg 이상 커요, 매일같이. 도매업자들은 그 쌓여 있어요, 물건이 각 자기 공장에.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소비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어 추가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. SBS 박찬범입니다.